안녕하세요, 티키왕사입니다. 드디어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가 홍콩 현지에서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야, 정말 오래 기다렸고, 야, 올해 안에 정말 안 넘겼네요. 이게 좀 딜레이가 된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올해 안에 딜레이 없이 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물론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홍콩 현지 출시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두어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뭐 그 전에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구 같은 걸 통해서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긴 하겠죠. 자, 긴 말 필요 없이 핫토이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실제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이 갖는 의미는 꽤나 큽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사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이언맨이죠. 특히 엔드게임 마지막 장면에 요거 핑거스냅 하면서 아임 아이언맨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야, 정말 이거 너무나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고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려도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어떤 전시회에서 이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의 실제품이 잠시 공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와, 그때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아,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정말 만들다만 모습, 막 배틀 데미지의 그런 뭉개진 모습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헤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도색들 완전 개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핫토이에서 이거는 실제품이 아니다 변명을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딜레이 특별하게 없었고 출시된 모습도 상당히 그 모습과는 다른, 오히려 프로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프로토랑 굉장히 또 딱과딱을 할 수 없어요.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하지만 정말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정말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어딥니까? 뭐니뭐니도 이 헤드죠. 토니 스타크의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역시 이 데미지 버전의 헤드, 요거 정말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공개된 사진만 봤을 때는 야, 정말 잘 나왔어요. 물론 이 프로토와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프로토의 모습을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프로토랑 살짝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워낙 사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핫토이에서 공개된 사진 중에서도 어떤 사진에선 정말 끝내주게 나왔고 어떤 사진에선 조금 아쉬운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각도랑 빛이랑 화각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실제품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전에 제가 배틀 데미지 버전의 엔드게임 타노스 프리뷰 영상을 찍을 때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실제품 보고선 어땠습니까? 조금 그것과는 다르게 괜히 사진을 보고서 섣불리 판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것만큼 이것도 사진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실제품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실제품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헤드 외에 몸통 데미지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은 저는 살짝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데미지 표현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로토랑 비교를 해보면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배틀 데미지 버전이잖아요. 이 데미지 표현은 상당히 리얼하고 나름 잘 나온 거에 반해서 바디, 이 전체적인 이런 광택이 너무 반짝거려요. 지금 이 일반 버전을 제가 지금 앞에 가지고 왔는데 이 일반 버전의 광택에 데미지가 들어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배틀 데미지 표현이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데미지를 입은 표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톤도 중요하고 뭔가 이제 광택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틀 데미지를 입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반짝거리는 유광보다는 살짝 그 이전에 발매가 됐던 아이언맨 마크7의 무광택, 반광택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게 좀 배틀 데미지와 어울리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너무 반짝거리는데 데미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가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사진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실제품을 봐야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사진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가 아쉽고 그거 외에는 아,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진만으로는 제가 원래 피규어를 수집을 할 때 똑같은 제품을 두 개 이상 수집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언맨 마크 85 제가 일반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배틀 데미지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아, 두 개가 똑같은 마크 85인데 둘 다 소장을 해야 될까? 요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반판을 선택을 하고 배틀 데미지 버전 사실 예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야, 이거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요 아이언맨 마크 85 일반판은 마스크 헬멧으로 DP를 하고 그 배틀 데미지 버전은 당연하겠죠? 데미지를 입은 언마스크 헤드로 진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 예약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품이 공식 사진만 나온 상태니까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뭐 예약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제 정말 이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 인해서 핫토이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의 제품들은 거의 다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남았나요? 로키 2012 버전. 그건 근데 정식 엔드게임의 라인으로 봐야 되나 어쩌나 싶지만, 왜냐면 이제 그건 어벤져스 2012년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엔드게임 라인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예약한 거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렇게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으로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라인의 그 수집을 어느 정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극장에서 이제 보고 왔는데, 야, 그 뽕도 정말 제대로 차가지고 이 스파이더맨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와중에 기분 좋게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뭔가 이게 좀 교체가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마블은 끝도 안 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굉장히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드라마들도 있고 영화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엔드게임 개봉 이후로 좀 뭔가 마블 뽕이 좀 많이 빠지고 침체돼 있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요즘 이렇게 다시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이 홍콩 현지 출시 소식이 뜨면서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빨리 이거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빨리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자 5,000명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헐크 나눔 한다고 했으니까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K 강사님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